불안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없으면 나를 좀 못 지켜나가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게 적절하고 적당하면 참 좋겠는데 뭐 우리 인간이 어쨌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되는 거를 이제 공황 발작이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쉬어야 되겠다고 탁 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편안한 상태고 아무런 위험과 위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확 누웠는데 뇌에서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위기야, 위기. 지금 100m 달리기, 100m 엄청 세게 달렸어.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심장에다가 잘못된 오류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빨리 뛰어, 심장아. 그럼 이제 심장은 이 명령을 받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약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이 되고요. 이 공황 발작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꾀병이나 소리도 듣고 또 응급실에 또 막 실려 가잖아요. 응급실에 아무 문제 없어. 네, 그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소영 씨 얘기. 응급실도 가보셨어요? 네. 왜냐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카페에서 그때 이기찬 씨랑 아무튼 커피 마시고 있었는 그런 갑자기 이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심박수 정상이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럼 수액이라도 맞으시라고 했는데 수액을 꽂았는데 죽을 것 더 죽을 것 같은 거여서 다 못 맞고 그냥 뛰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공황발작인지 오래전이니까 몰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미 20살 때부터 수도 없이 졸도를 했었거든요. 뭐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이런 데서 졸도한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이 공황 발작의 공황장애 개념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저도 딱 두 번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근데 제가 경험한 두 번은 아주 비슷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인데 1년차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3월 때는 뭐 정신없죠. 집에도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입국식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제가 당직을 섰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완전 공복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탔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또 멀미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공복에 멀미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샤워를 한 것처럼 땀이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야 너 왜 그래? 아야 나 패닉 어택이 온다 야 그랬더니 아 그래? 또 정신과 의사들아 그래? 그러고 시간을 딱 봤더니 한 20분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이렇게 땀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이게 정신과 의사분들의 얘기니까 가능한 거지.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공황발작은 공황장애는요 대박이다.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상을 알아야 잘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옆에 동기들 괜찮아?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경험한 공황발작이라고 하죠. 공황발작이 있다고 다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좀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탁 꺾였던 뭐 어지러웠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증상을 치료를 통해 잘 낮추고 또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삶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같이 잘 달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혹시 스스로 내가 공황장애가 왔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아주 많이 빨라지는 느낌. 갑자기요? 네, 갑자기. 네.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쾌함, 메스꺼리거나 속이 불편함, 손발 등 몸이 떨림.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런 좀 양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지 씨 몇 점이에요? 저 다섯 반, 반타작. 50점 꽤 높은 건데. 그래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꽤 높은지는. 아,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신지 오바에게 그런가요, 아, 제가? 아, 오 박사님이랑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실감을 하게 되네요. 수영 씨 어떠세요? 쭉 들어보셨는데. 다 해당돼. 100점이에요? 만점이시구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만점, 예. 네. 좋은 만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이건 정말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숨이 안 쉬어지는. 그거는 화병인가 지금 생각도 들은 만큼 제가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증상은 항상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또 긴장 안 했을 땐 또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손의 근육이나 손의 인대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불안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불안해지면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수 지금 말씀하신 일을 제가 무대에서 겪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연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을 때 나가수. 무대 올라가서 걸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딱 그 피아노에 손을 얹고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끝나버렸어요. 하긴 하셨구나. 아, 그냥 부르긴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영상 절대 못 보는 게 이 목소리가 다 흔들려가지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 3분에서 5분은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쵸. 그러고 이제 겨우 내려왔었죠. 뭐 저는 이제 그 수영 씨가 못 본다는 그 영상을 저는 보고 왔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우리 수영 씨한테 그걸 좀 같이 보자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되고 부담이 되실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왜냐면 그걸 좀 보고 수영 씨가 좀 그때 어떤 상태였고 하는 걸 좀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 눈을 좀 감으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수영 씨가 너무 힘들어했던 그 장면을 좀 같이 보고 좀 진지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수영 씨 괜찮으시군요. 네. 아, 이제 왔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운명이라고 하죠.
그날 이후로 지금 처음 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까? 근데 수영 씨, 네. 이 지금 장면 보시면서 주로 수영 씨 보셨죠? 네. 관객을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관객들을 잘 못 봐요. 시력은 안 좋은데 희한하게 표정의 느낌은 느껴요. 내 노래에 관심이 없거나 표정이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자꾸 눈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전 무대 1등 했었다면서요? 네. 저는 수영 씨가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걸 다시 보시면서요. 관객들의 반응과 표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요, 굉장히 감동하면서 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많았고요. 이렇게 듣는 관객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관객은 수영 씨의 그 호흡과 떨리는 그 느낌마저 다 전달을 받거든요. 물론 그거의 해석은 관객 나름이에요. 관객이 자기의 살아온 삶과 자기 현재의 아픔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서 섞여 나오는 호흡과 떨림에 본인이 그거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영 씨가 막 떨리는데 음정이 불안정해도 그 확 떨림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관객이 자기가 삶이 어려워, 어디가 몸이 아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자기 삶의 위로를 싹 받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객이 저 노래 너무 좋아, 정말 잘 부른 노래야 라고 하는 잘과 가수가 생각하는 내가 오늘 노래를 잘 불렀어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관객이 준 점수였을 거예요. 그 네, 1등이. 네. 네.